이 다리로 이 3천은 무리야. 무려 27바퀴라고. 슈퍼파이널은 뛰기만 하면 국대나 다름없어요. 꼴찌만 안 하면 돼요. 후보 선수라도 국대 선수는 가능하겠지. 그 다음은 이 상태로 이 장거리까지 뛰면 부상 위중 얼마나 갈지 몰라. 국대 승선? 그 뒤가 더 지옥일 거라고. 지옥을 가도 내가 가요. 아저씨가 뭔데? 저... 이제 시작해... 오달산한테 맞으면서 훈련한 거 그거 왜 말 안 했어? 여기서 그 얘길... 이러니까. 때린 놈은 그 놈인데 눈치 보는 거는 차가을시니까. 기술 비등해지는 순간 멘탈 센 놈이 이기는 게 스포츠야. 부상도 부상이지만 차가을시 그런 멘탈로는 절대 못 이겨, 오달성. 자! 슈퍼파이널이야. 오선아, 올림픽 개인 종목 출전권 달려면 포인트 한참 모자르다. 1000, 2000 1등으로 통과해서 가산점 10점 챙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사소한다. 에이스인 거 네 실력으로 입증해. 네. 김우영이, 선아 후방 마크하고. 네. 둘이 후위 좀 맡아서 차가을이 견제. 네. 차가을이 쭈특기 알지? 아웃코스로 치고 나가서 막판 역전급. 저기 안 하실 거면... 해요. 부상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슬슬 탈 거야. 그러다 마지막 세 바퀴. 여기가 승부처다. 자, 차가을을 치고 나올 때 아름이, 지수, 앞뒤 샌드위치로 잡아.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차가을이가 그걸 뚫고 나온다. 무영이, 내려와서 아름이랑 같이 차가을이 마크하고 지수 먼저 들어온다.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고. 저 알아서라면... 영리한 놈이 말기 못 알아먹어. 김무영이, 알겠지?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 내시국대다. 자기 목 못하고 탈락하는 한 놈은 앞으로 이 바닥에 발 못 붙일 줄 알아. 알겠어? 네. 알겠어! 네! 줄 위에선 그 줄만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학줄처럼 보인다. 한 발 잘못 딛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 같은 두려움. 자, 경기 시작합니다. 파이널 3000m 27바퀴의 경기. 경기의 전략이 정말 중요한 파이널 경기입니다. 일단 선수들 서두르지 않고 초반에는 체력을 좀 안배하겠죠? 네, 서둘 필요 없습니다. 장거리인 만큼 체력 안배와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선두 오선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겐 그 줄만이 세상 전부가 된다. 당신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와보지도 않고 아빠랑 사람이 가고. 하지만 줄 밖에서 보면 보이는 것도 있다. 그래, 하늘에도 온다 갔다고. 알고 보면 그 줄이 그리 높지도 그닥 튼튼한 동아줄도 아니었다는 사실. 시합 중에 꼭 그렇게 드셔야겠어요? 이제 안 바뀐데 뭐 아주 한참 벌었어요. 벌부터 났다. 아, 뭔가요? 차가을 선수 갑자기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아직 첫 바퀴인데 지금 이게 무리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차가을 선수가 지금 부상도 있거든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선두를 치고 올라오는 차가을 선수입니다. 판을 흔든다? 슈퍼파이널은 의자게임 같은 거예요. 6명 중 1명은 반드시 탈락. 그게 누구겠어요? 너. 그렇게 작전을 짜겠죠, 오코치가. 그 말은 후미에서 달리면 무조건 견제당하는 얘기예요. 뭐 일리는 있는데 이 다리로 이 27바퀴를 이 선두에서 달리는 거는 이 체력적으로 불가능해. 후미에서 폭탄 조에 걸리면 부상 위험 더 커요. 선두에서 달리면 1000미, 2000미 지점에서 가산점도 챙길 수 있고 후반에 체력에서 밀려도 그게 더 승산있어요.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
지나가고 있는 차명 선수 오버 페이스가 아닐지. 이게 무슨 작전인가요? 나머지 선수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000m 지점에서 1위로 통과하는 선수에게 5점의 포인트가 부과되거든요. 아무래도 차가을 선수가 포인트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를 하더라도 그걸 따고 가겠다라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차가을 선수는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선수들은 따라가지 않고 대열을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않는 것도 다른 선수들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가을 선수의 체력이 끝까지 갖춰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촌에서 만나겠다 우리. 코치님. 차가을 선수는 아예 핸더키를 따라잡고 다시 후미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던져야 선두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건 사실이에요. 이제 점점 바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선화 선수가 치고 나갑니다. 쭉쭉 치고 나가는 오선화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수들도 따라 나가죠. 선두로 옵니다. 들었습니다. 스포츠만 차가운 선수는 약간 좀 지친 듯한 모습이에요. 앞서 나간 한 바퀴를 점점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오선화 선수, 오선화 선수가 결국 차가운 선수를 패칩니다. 1위 탈환 오선화 선수입니다. 오선화 선수 계속 치고 나가야 됩니다. 1000m에서 차가운 선수가 출발하면서 동반 실격했던 오선화 선수. 그렇지. 자, 플랜 B, 플랜 B. 아름이 남과 모형이 내려와. 지시나 가! 다른 선수들도 모두 차가운 선수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한 명만 잡히면 된다. 제발 한 명만. 차가을 선수는 김무영과 모아름 중 한 명은 제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인아웃부스가 모두 막힌 상황이에요. 쉽지 않죠. 자, 하지만 차가을 선수 최선을 다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상 후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차가을 선수. 지켜보시는 차가을 선수 팬분들 중에 상당히 애가 타실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순간 오, 차가을 선수가 다시 치고 나갑니다. 아웃버스 모아름 선수 제치고 김무영 선수까지 제칩니다. 아, 무서워. 차가을 선수 하고 들다가 갑자기 무서워합니다. 아, 이런 넘어지고 마네요. 그게 무슨 일이죠? 맞아, 작전! 내가 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오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가을 선수 입장에서는 긴 슬럼프 끝에 다시 한번 도전한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그래도 끝은 봐. 끝을 아는가 하고 끝을 보는 거는 또 다르니까. 그런데 차가을 선수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요. 네, 비록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는 사이 오선화 선수가 1위로 들어옵니다. 박지 선수가 2위, 모아름 김보영 선수가 뒤이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월 최대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됩니다. 끝을 안다는 건 어제의 승자도 언젠가 반드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 끝을 본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겪어보는 것. You, 어느 계절... 이번 사건은 단순 짬짬이 의혹을 넘어서 지도자의 폭행 혐의까지 더해 오달성 코치는 국가대표 코치직에서 파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영 선수 또한 뇌물 제공 혐의로 국가대표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인 차가을 선수가 그러면은 동계올림픽의 어떻게 되는 거냐 못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우리 가을이가 국대 됐어요, 엄마!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도우셨다. 우리 가을이가 끝까지 뛴 덕분이죠, 엄마. 에? 기권했으면 차순이도 이런 것도 없었다고. 그래도 끝은 봐. 끝을 아는가 하고 끝을 보는 거는 또 다르니까.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울지마. 울면 폭 나다. 그래서 끝을 보는 건 중요하다. 그 고참 앞에 무릎을 꿇어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보다 더 강해지기도 하니까.